오, 야, 이게 뷰상으로 작아 보일 수가 있는데, 이게. 제가 저기 끝에 한번 가서 서 있으면 체감이 되실 예, 거예요. 한번 저 끝에 한번 가보시죠. 요 정도 길입니다. 와. 안녕하세요, 김군입니다. 오늘 지금 제가 나와 있는 곳은 바로 국내 최대 뱀 브리더 팀이 서울 경기권으로 올라왔다고 해서 지금 제가 한번 촬영을 해봤는데, 페브러스 파이톤입니다. 페브러스 파이톤이 서울 경기권으로 왔어요, 드디어. 와 안에 들어가서 한번 리뷰를 바로 해볼 건데, 한번 바로 시작해보시죠. 와, 진짜 간판 전경이 장난이 아닌 것 같습니다, 진짜. 와, 미친 것 같은데. 너무 멋져요, 진짜. 와. 안녕하세요. 왔어? 아, 안녕하세요. 우리 간단하게 우리 한번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페블러스의 브릴입니다. 안녕하세요. 페블러스의 빠쿤입니다. 아, 빠쿤님. 언제 올라오셨어요? 저희 지금 이제 한 달 정도 됐습니다. 한달 정도? 솔직히 저 뒤로 지금 보이는 전경부터 해가지고, 이 위에부터 해가지고, 여기가. 와, 이게 파충류샵이 맞나 싶을 정도로 너무 깔끔하거든요. 일단은 뭐, 인트로인 거 별로 안 좋아하시니까 바로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끼리. 야, 페블러스. 디자인 진짜 멋지다, 여기. 오! 잠깐만. 와, 잠깐만 있어봐봐. 이야, 이거는 뭐, 미쳤다는 말밖에 안 나오네. 잠깐만, 이거 렉 사육장 몇 칸이에요, 지금? 총 여기 있는 거는 이제 V18 기준 540칸. 540칸? 예, 540마리를 케어할 수 있는 공간이고, 지금 이제 태어난 대로 저희가 이제 쭉쭉 채워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다 꺼내보다가 집에 못 갈 것 같고, 두 분이니까 한 마리씩 딱 잡고 소개를 한번 해보시죠. 여기서 뭐 쏟닥쏟닥거리지 않는데. 한국에서는 네. 아마 처음으로 해칭됐을 거예요. 컴퓨전 콤보라고. 아, 컴퓨전이요? 네. 오. 나온 지는 뭐 아주 오래되진 않았고요. 국내에서 해칭은 처음입니다. 이걸 직접 해칭하신 거예요? 네. 대박이다. 근데 이 친구는 그냥 컴퓨전이 아닙니다. 어떤 거였던? 컴퓨전에 레오파드까지 있고요. 아, 그럼 어쩐지 내가 보면서 레오파드 느낌이 좀 나는데. 네. 그 생각하고 있었거든. 네. 거기에 트리플렛입니다. 아, 열성 3개가 들어가 있구나. 네. 가격은 뭐 어마무시하겠네요, 보니까. 또 매니아분들이 영상 보면 침 질질 흘리고 있을 건데. 네, 솔드아웃입니다. 이미 벌써 표현하셨어요. 이게 뭐 금액은 공개를 대충 못하겠지만 어마어마하게 비싸다는 건 그죠? 일단 만 달러 이상이에요. 만 달러 이상? 네, 미국에서 똑같은 목표가 지금 만 달러예요. 빨리 넣어주세요. 부담스럽네요. 이 친구는 아직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이 친구는 이제 오렌지 드림 파스텔 비주얼 클라운 파이드. 오. 열성 2개, 우성 2개. 잠깐만, 이거 클라운에 파이드 들어간 거야? 네. 아, 그래서 맛박이 다르구나. 네. 맞박이요. 고품격 방송. 마찬가지로 국내에서는 저희가 처음으로 해칭은. 미쳤다는 말밖에 안 나오는데. 네. 와. 비주얼 자체가 클라운이랑 하이드라는 그 모프가 같이 들어갔다는 것 자체가. 그렇죠. 더블 열성이니까. 이번에 또 재밌는 친구 나왔어요. 저희가 파이톤만 한 게 아니었는데. 네. 호구. 아, 호구? 네, 호구. 호구노즈가 나왔습니다. 너무 귀여워요. 아우, 이쁘다. 아크틱이 있을 수도 있는 친구입니다. 진짜 너무 쨍하다, 색깔이. 물감으로 칠해놓은 것 같아요, 진짜. 네, 호구도 지금 한 6, 70마리 이상의 친구. 호구노즈, 이게 후아류 쪽인데 독이 있긴 한데 진짜 약하죠, 얘들이. 그쵸, 근데 이제 큰 애들은 위험하죠. 아, 큰 애들은 위험하다, 그래요? 네. 아, 역시 솔직하게 다 말씀해주시네. 네네네. 저는 알고 입양해야 되니까. 네. 저 온다고 청소를 해놓으신 건가요? 청소는 매일같이 하고 있고요. 네. 항상 이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어요. 아, 근데 파충류 지금 몇 마리 있죠? 여기 한... 하늘이 이상사이. 그 정도인데 냄새가 이 정도라고? 농담 말고 와보시면 깜짝 놀랄 거예요. 너무 깔끔해, 진짜. 아침에 냄새가 나면. 네. 아, 오픈? 아, 야, 아, 손님 오면 나가라고, 그냥. 냄새 안다고. 아, 냄새. 아, 죄송한데 나가세요. 이렇게 말씀해요. 그렇죠. 준비가 됐을 때 오픈합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예, 넘어가도록. 여기 보니까 또 룸이 있어요, 이렇게. 잠깐만, 이거 딱 느낌이 오는데. 온도가 다른 애들이구나. 그렇습니다. 야. 안에는 뉴칼레도니아를 그대로 옮겨놨습니다. 아, 여기가 뉴칼레도니아야? 네, 뉴칼레도니아. 뉴칼레도니아. 저희만의 뉴칼레도니아.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일단 들어가 보시죠. 사실 처음 공개하는데. 아, 진짜예요? 영상에서 처음인 것 같아요. 저희 개코하는 거. 이거 영상 올라가면 깜짝 놀랄 거예요. 오이씨. 뭐 이야기보다는 전경 한번 보면. 여기 보시면. 와. 나 소파 좀 마음에 든다. 와, 잠깐만, 여기 한번 쭉 보면. 크레 있고, 막, 아까 전에 저기 리키 있던데 보니까. 네, 와, 크다. 아일랜드의 꽃이죠, 하나만. 야, 진짜 크다, 근데. 아일랜드 애가 왜 이렇게 커요? 아일랜드 애들도 사이즈 잘 먹이면 큽니다. 도대체 뭘 먹였길래? 소파만 안 먹이고, 저희만의 레시피가 있습니다. 레시피가 있다고? 네. 그 공개할 수 있나요, 혹시? 공개는 불가능할 거예요. 아, 불가능해. 왜냐면 진짜 너무 효과가 좋아서. 알고 보면 개사료 막 먹이는 건가? 아니, 저기 삼계탕이랑. 아, 삼계, 막 인삼 이런 거 좀 넣어가지고. 장어도 좀 먹고. 네. 여기 지금 총 몇 마리 정도 있어요, 크레 리키? 지금 리키는 성체 기준 한 50마리, 크레는 한 100마리. 파이톤은 그렇게 많이 데리고 있었는데, 네. 얘들까지 이렇게 많이 데리고 있어요. 저희 사실 뭐 동물 다 좋아해서 다 할 수 있는 건. 아, 살아있는 건 다 좋아하는구나. 네.
여긴 전부 이제 릴리고요. 아, 릴리 화이트들. 네, 여기 전부 릴리고, 어. 여기 눈 릴리. 네, 그리고 여기는 네. 이제 아, 리키. 리키 새끼들. 저희 직원을 새로 이제 뽑았는데 저희 직원은 정말 굉장히 열심히. 아, 열심히 해요. 거의 여기만 마킹해요. 아, 그 직원 저... 여기 밥 먹이는데 몇 시간 걸려요, 그러면? 그냥 여기만 해요. 하루 종일. 예. 네. 그래서 네. 의자가 저희보다 없어요. 저 의자가 저 직원 의자, 네. 이거 완전 사장 의자인데? 예. 네, 저희 의자는 싼 거 쓰고. 아, 이거 의자 너무 탐난다. 네. 어, 질감도 좋아하시죠. 그리고 큰 애들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데, 와, 여기 보면 뭐 레드바이도 있고, 뭐 이칼도 있고. 여기. 야, 멜라리키예요? 네. 잔티는 나중에 공개하겠습니다. 어, 잔티도 있어요? 네, 있습니다. 아, 진짜 대박이다. 나 여기 와서 꽃을 이렇게 많이 찍을 줄 몰랐는데. 멜라는 또 여기 큰 애도 있고요. 어, 큰 애도 있어요? 네. 괜찮지? 방금 리키랑 대화하신 거예요? 네, 괜찮냐고. 항상 멜라는 물어봐요. 얘 기분을 항상 물어보는. 애니멀 커뮤니케이터도 아니고. 이쁘다, 네. 이쁘다. 진짜. 네, 패턴이 있는 멜라. 이런 거 되게 많이 좋아하셨었나요? 원래? 저는 이제 예전에 농장에서 일할 때도 리키를 엄청 좋아했습니다. 농장하면 일반인데 또 모르실 수도 있는데 전력이 네. 있잖아요. 그. 네, 예전에 이제 레탈시티 아저씨랑 어린 시절을 네. 같이. 거의 뭐 외노자처럼 그 산소리에 갇혀서. 갇히기보단 또 근데 저는 그때 이후로 전원 생활이 좀 맞는 것 같아요. 되게 좋았었어요. 근데 여기는? 지금 네. 너무 도심 느낌이 나는데? 저만은 또 이렇게 시스템 갖추는 것도 좋아해서. 근데도 아니고 모든 사육장 위에 이렇게 4고소켓 멀티탭 안 쓰려고 이렇게 박아놨대. 네. 와, 나 이거 보고 소름 돋았어요, 진짜. 저는 이제 동물을 키우기보단 네네. 시설을 설치하는. 아, 시설 관리자? 네. 저 부르더라고요. 아. 부리더기보단 약간 전기공에 가까워. 알겠습니다. 일단 1층은 이렇게 됐고, 특별하게 원래 공개 안 하는 곳인데, 우리 2층도 한번 공개해 주실 거잖아요. 2층 같은 경우는 저희 볼파이톤 브리딩 룸이고, 저희 패뷸러스 파이톤 인스타 계정으로 팔로우 하시는 분들에게만 공개를 하는 곳인데. 아, 그럼 아무나 공개 다 하는 거네. 아니, 세 분밖에 안 해요. 아, 진짜요? 네. 한국분은 세 분만. 특별대우 받는 거네, 지금. 제가 파충류 톡? 김군 채널에서 네. 처음으로 최초 공개. 네, 라이브를 또 시청하고 있는 팬이기 때문에. 아, 감사합니다. 잠깐만 봐, 2층 올라가는 길인데. 와, 올라가는 거 아니야? 아, 여기는 진짜 아무나 못 들어가는 곳인데. 스태프 오는데. 오. 이야, 이게 뷰상으로 작아 보일 수가 있는데 이게. 제가 저기 끝에 한번 가서 있으면 체감이 되실 거예요. 예, 네, 한번 저 끝에 한번 가보시죠. 그 정도 길입니다. 와. 좀 소름 돋아요, 솔직히. 전경이 뭐라 표현을 못하겠어요. 이게 완전 해외 브리더들 느낌이 나는데. 아직 다 옮기지 않았다는 걸 꼭 강조드리고 싶어요. 아직 다 옮긴 게 아니라고? 네, 지금 이제 한 6, 70마리 정도 더 옮겨야 되고, 렉사도 네. 더 와야 돼요. 그 개수대가 난 아까 왔을 때부터 놀랬는데. 네, 이걸 제가 제일 중점적으로 생각한 부분. 아, 이거 자기가 만들었다 또 말하고 싶구나, 네, 이거를. 네. 아, 이거 내가 만들었어. 내가 디자인했어. 네. 사실, 오랫동안 네. 이제 파충류 키우시는 분들은 느끼실 테지만, 네. 세척하는 거의 편리함이 그러니까. 작업 속도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작업 속도. 네. 여기 오면서 느꼈는데, 여기는 또 완전 뱀에 맞는 온도거든. 네, 여기는 아프리카. 오, 아프리카. 네, 까나. 아, 아까 전에는 뉴칼레드니아였고. 네. 30.6도예요. 여기 가만히 있으면 엄청 더울 것 같은데 밑에는 시원하고 에어컨도 들어가고 있는데 여기는 이렇게 시설이 좋은데 에어컨을 일부러 안 돌리는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아예 안 돌리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오로지 뱀을 위한. 네. 아까 전처럼 뱀 한 두세 마리만 한번 보여주실래요 그러면? 어... 막 모르고 있어 여기. 저희는 모르고 있고 마트에서 물건 찾듯이 막 지금. 오, 선셋? 네, 선셋인데 이제 암성체죠. 이야, 사이즈 엄청 좋네요. 이거 한 3kg급 될 것 같은데 보니까. 선셋이 한 5-6마리 있는데 못 찾겠어요. 선셋 하면 특징이 어떻게 되죠? 이제 일반인분들. 선셋 같은 네. 경우는 일단 열성 유전자고 네. 지금 얘는 그냥 비주얼이죠. 꽤 유명하죠. BHB 랩타입. 네. 아, BHB에서? 네, 거기서 최초로. 아, 거기서 처음에 발견한 모프구나. 색깔이 원래 볼파이톤은 검은색, 갈색, 흰색으로 이루어져 네. 있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레드틱한 그렇죠. 갈색. 지금 뭐 요즘 해외에서는 뭐. 워낙 핫해서 그 이름을 네. 너무 잘 지은 그쵸 선셋 네. 노을 이은재님이 좋아하는 내 친구는 이제 그레일입니다. 그레일에는 라벤더 알비노 크라운입니다. 라벤더 알비노 클라운 들어가 있어요 지금? 네. 아 그렇네. 패턴이 클라운 패턴이네. 네. 라벤더도 어떻게 보면 티알비노니까 그죠? 네. 티알비노에 클라운 들어가 있고 열성 두 개 들어가 있고 네. 그 두 개도 사실 엄청 어마어마하죠. 시간이 그죠 생으로 번식하려고 하면 한 7년에서 10년 정도는 네. 최소 잡아야 되는 네. 애들인데 성체가 여기 있구나. 미쳤구나 진짜. 네 마리 있습니다 그릴만. 진짜 이 사람들 네. 내가 봤을 때는 뱀의 인생 올인한 것 같아요. 진짜 미쳤단 말밖에 안 나오는데 얘는 네. GHI 시나몬 클라운 플러스 알파. 네, 엊그제 알라서 지금 회복 중입니다.
근데 벨리 라인이 너무 멋진데요, 이거? 네. 옆구리가. 맞죠? 네, 너무 이뻐요, 이거 진짜. 얘도 와. 한국에는 이런 콤보 남성체가 유일하던데. 베이비라면 난 또 이해하겠는데. 심지어 성체야지. 달랑은 했다. 일반인들 보시면 얘들이 무슨 소리 하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느낌이냐면 식물물을 만나는 느낌, 약간. 그렇죠. 와, 대단하다. 페블러스에서 나온 10이에요. 아, 페블러스에서 직접 번식한 친구. 네. 아, 이 친구 뭐품 설명 한번 해주시죠. 우디, 엔치, 레오파드, 파스텔, 네. 옐로벨리, 버블렛, 하이드, SK 아잔틱입니다. 세븐 콤보. 야, 근데 색감이 되게 오묘하다. 쨍한 노란색을 띠고 네. 있네. 이게 오디 때문에 또 그런. 네, 컸는데도 이제 노란발색을 잘 유지하고 있죠. 이렇게 볼파이톤이 아름다운 친구들이라는 거 일반인분들 좀 많이 알아주셨으면 좋겠네요. 이런 애들이 지금 여기 꽉 찼어요, 여기 전부 다. 와, 이거는 말이 안 나요, 말이 안 나. 뱀을 다 보여주고 싶은데 지금 여기 막 한도 끝도 없을 것 같아서. 알이 이제 계속 해칭 중이기 때문에. 네. 이제 해칠링으로 네네. 많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우리처럼 바닥에 하시고 싶은 말씀. 10년을 넘게 전주에 있다가 비빔밥한테 밀려갖고 경기도까지 왔습니다. 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앞으로 또 열심히 여기서 10년 하고 서울 한번 가보겠습니다. 브리빔. 아, 이제 경훈이가 이렇게 어렵게 200km로 올라왔습니다. 수도권과 서울 경기도권 분들이 많은 방문을 해주시면 이제 경훈이랑 잠깐 다시 한번 이거 그냥 내보내주세요. 이거 그냥 내보내주세요. 제가 맨날 이래서 힘듭니다. 그냥 많이 찾아봐주세요.